네, 무엇보다도 지금 시급하게 알려야 될 것은 국제활동가 역시 여기 그 치외법권 지역 강정마을의 인권유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. 지금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그 여기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 사진을 알게 입수하게 된 것인데 여기 지금 엔지젤터가 그 대림 용역 직원 부인들로부터 그 가슴을 그 가격받은 그런 증거 사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면회 과정에서 그 엔지젤터는 그 경찰로부터는 특별한 그런 그 없었다고 그랬으나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일개 용역에 불과한 그런 그 회사 직원에 의해서 노벨 평화상 후보가 이렇게 무참하게 인권 유린을 당하는 사태를 전 세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이와 함께 또한 엔지젤터의 그분이 왜 구럼배 들어갔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여쭙습니다. 경찰 신문 과정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? 이름을 물었을 때 엔지젤터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. My name is Save the Gurumbi for Peace Against War. 전쟁에 반대해 평화를 위해서 구럼비를 살리자. 이것이 내 이름이다. 그리고 국적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Global Citizen, 세계 시민이며 또한 현재 주소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강정마을이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왜 들어갔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Citizen Inspection, 그러니까 시민감시단 차원으로서 Water Damage, 구럼비 발파로 인한 그 물에 미치는 악영향을 그 조사하러 가셨다.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. 여러분, 이 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미 작년 11월 9일과 12월 6일에 여기에 상주하는 프랑스인 시민 벤자민 모네가 온몸에